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7개 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를 넘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시장 예상치를 25% 웃도는 실적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반도체 수출 데이터 긍정적으로 연일 잡히고 있죠. 5월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53% 늘어나면서 수출 호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DRAM과 NAND의 평균 판매 단가가 3분기에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반도체, 정말 슈퍼사이클이 찾아온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역시 반도체 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난주에 우리가 깜짝 실적을 받아들였고 이걸 보면서 뭐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또 다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뭐 지수도 뭐 삼성전자 따라서 올라갈 거다. 10만 전자 한번 도전해봐야 된다. 코스피도 3,000선으로 뭐 2,800은 이제 그냥 건너뛰고 네. 3,000 도전하는 이런 시각들이 많은데 자, 이제 주가도 그럼 같이 동반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일단은 증시가 올라가면 대체로 반도체 섹터들이 같이 함께 커플링돼서 올라간다고 보시는 게 좋은데 제가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업황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는 시점이 올해이기 때문에 특히 3, 4분기를 기대를 해보셔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가뿐히 20조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 쪽에서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10조를 넘어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또 SK하이닉스 쪽에서는 7월 이제 말쯤에 실적이 발표가 나올 예정인데 5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2분기에만 이 두 기업이 15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는 네.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실 좀 중점적으로 봤었던 것은 이 낸드와 또 이제 SSD 카드라든지 DRAM 가격이 이제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네. 점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이 가격 상승이 또 3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치들이 있는데 각각 어느 정도 올라갈 거냐 봤더니 DRAM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3% 꽤 네.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낸드 같은 경우에도 5%에서 10% 정도 이상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 만큼 당연히 매출에도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분기도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지만 3분기가 사실상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런 레거시 쪽에서의 실적이 잘 나온 거에 플러스 알파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삼성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는 HBM 네.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3분기나 4분기 때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사실. 제일 큰 모멘텀이 될 거라고 네. 보여지고요. 저는 또 삼성전자만의 HBM이 또 그 독자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 HBM을 TSV 공정이라고 하죠. 네. 그 DRAM을 적층으로 쌓아서 쭉 TSV 공정으로 해서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업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븐에 통으로 이제 굽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수가 낮을 때는 괜찮지만 단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를 보완해서 케이크로 친다면 크래프트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겹겹이 되어 있잖아요. 겹겹이 연결해서 이제 만드는 그런 이제 공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성전자는 탄탄하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차이가 조금 더 부각이 앞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고 계속해서 이제 뭐 지금 5세대지만 6세대까지 이제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단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네네. 높습니다. 그 지점에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지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이제 퀄 테스트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기술력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싸움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이 같은 이제 기술력을 좀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내후년쯤에 나와야 되는 HBM 이제 6세대 HBM이 빠르면 이제 내년쯤에 나오게 될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기술 격차가 대략적으로 시차 원래 1년 정도 벌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6개월 정도 단위로 많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금 6세대 HBM을
빨리 내놓겠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기술력이 그만큼 이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서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상 시장에서는 호재로 당연히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HBM 쪽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보여야 되는 게 삼성전자의 CX의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하반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XL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기 전에 CXL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가다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반응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어쨌든 반도체 안에서도 뭐 CXL, HBM 뭐 계속 지금 뭐 장비 소재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고 났으니까 반도체 쪽에서 저희가 어떤 쪽을 집중해야 될까요? 저도 일단은 DRAM이라고 치면은 HBM도 결국은 DRAM의 일종인 거잖아요. 적층으로 쌓았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전공정과 후공정 모두 다 토탈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상 작년에 좀 가장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었던 섹터가 이제 후공정이었고 전공정이 상대적으로 좀 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상반기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전공정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인데 반도체를 만들 때 전공정 과정이 사실 제일 길고요. 마지막 이제 테스트를 하고 패키징을 하는 단계가 이제 후공정이기 때문에 DRAM이 지금 가격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고 공급이 지금 또 그거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려면은 우선적으로 장비가 좀 선발적으로 받쳐줘야지 그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들이 만들어지는 거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비 쪽, 그 다음이 소재단 종목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게 반도체 기판 쪽이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이클이 돌 때 시스템 반도체에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메모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순차적으로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느 업종이나 섹터를 저희가 봐야 될지, 테마를 봐야 될지 한번 쭉 정리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흐름 봐야겠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어떤 흐름이었는지 곤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하기 전날인 목요일에는 중소형 전공정 땅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한 날에는 오히려 대형주로의 수급 쏠림 현상이 강화되면서 오히려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강한 시세를 분출하진 못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하루 동안 1조가 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3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고점을 달성한 삼성전자 8만 7천 원 선도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내일은요 기다리던 파운드리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AI 전략과 관련된 대거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삼성전자가 포럼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MB 같은 경우에는 21%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모리 라인에 20년 동안 고객사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일에도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2차 전지와 반도체를 함께 엮어 있는 솔브레인과 한솔케미칼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발표되기 전날 5%가량 상승을 했고요. 실적 발표된 날에는 30만 원 선에 안착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후공정 관련 기업이자 CXL과 관련돼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네오셈은 전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와 반도체가 함께 엮여있는 소재 관련 기업인데 키움증권이 반도체에서는 토픽이다라고 선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일에는 보합권에서 마감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테마와 섹터가 순환매를 돌면서 시세를 연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어떠한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이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후에 이제 어떤 종목을 픽해서 저희가 좀 끌고 가면 좋을지 첫 번째로 뭐 보세요? 일단은 저는 삼성전자의 낙수 효과를 받으려면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일단 먼저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정 관련해서 일단은 수혜받을 가능성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공정 관련주인 SNS텍을 꼽아보고 싶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라이벌 기업이 있어요. 이제 동일
이제 사업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FST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기업과 SNS텍의 삼성전자 쪽에서 투자를 지금 단행하고 있는데 EUV 쪽에서는 이 SNS텍을 조금 더 삼성전자가 더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투자 금액만 하더라도 659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주 현황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EUV 공정이 어디에 이제 속하냐라고 봤을 때 반도체 이제 공정이 보통 이제 8대 공정이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산화 공정이라고 치면 이제 두 번째가 포토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드는데 실리콘을 압착한 다음에 거기 위에 회로를 또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 포토마스크 공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포토마스크 위에 이제 얇은 판을 덧대고서 거기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 이제 포토마스크 공정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EUV 펠리클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 펠리클이 뭐냐면 그 포토마스크가 아무래도 가격이 좀 비싸요. 거의 이제 억대에서 이제 수억 원 넘어가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도 그냥 유리 쓰면은 떨어뜨리거나 했을 때 손상 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구성을 좀 더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EUV 펠리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장당 가격 역시도 1,000만 원대 정도 이제 호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명을 좀 더 이제 연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대비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도 더 많은 이제 공정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이제 펠리클 사업 쪽에다가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SNS텍 쪽에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EUV 펠리클 지금 컬 테스트 중입니다. 그래서 이 컬 테스트가 통과가 되게 되면은 역시나 대규모로 양산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 쪽에서도 지금 엔비디아의 HBM 컬 테스트를 기다리는 것처럼 SNS텍 또한 마찬가지라고 다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해서 양산만 이제 시작되게 된다면은 관련 기대감 충분히 이제 주가상으로도 다시금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SNS텍을 꼽아보고 싶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상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시면 작년 상반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 한미반도체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또 높은 상승세 나와줬었고 이미 선제적으로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SNS텍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기점으로 해서 쌍봉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과대낙폭 이제 구간 때 기관 조정을 그래도 한 1년 정도 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흐름을 이제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고 있는 모습에다가 추세상으로는 견고하게 지금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거든요. 60월선 구간 때 지금 지지 받아주면 다시금 반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충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 4분기 반도체 사이클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온다라고 쳤을 때 충분히 주가상 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NS텍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NS텍 삼성전자 수혜받을 수 있는 전공정 업체 하나 골라봤고요.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하나는 간단하게 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전공정 관련주 중에서 이제 하나로 볼 수 있고요. 증착 관련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원익 IPS라는 기업인데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좀 꽤 많이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수주가 좀 줄었다가 다시 이제 하반기부터 기점으로 해서 해외 수출이 증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익 IPS 쪽에서도 이제 그 다가오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대비해서 지금 투자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와 낸드 쪽의 투자도 지금 현재 재개를 하고 내지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익 IPS 역시도 하반기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장비 쪽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기업 역시도 지금 최근 주가 움직임 좋습니다. 작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 경에는 5만 원 구간대까지 매물대 상방 여력이 있기 때문에 원익 IPS 역시도 전공정 관련주 중에서 장비 섹터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IPS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원익 IPS는 지난주 목요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한꺼번에 많이 엄청 들어왔네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해서 신립섭 소장님도 진심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저는 테스를 보도겠습니다. 테스형 뭐 생각나죠? 네, 이런 댓글이 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네, 이런 소장님도?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테스형 주가가 왜 그래 하다가 그 지금 테스랑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우리나라 4대 증착 장비 업체인데
여기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를 택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이고 네. 왜 나는 증착 장비 4대 증착 장비 중에서 원익IPS랑 테스를 갔는데 하필이면은 왜 그걸 골랐을까? 내 손가락이 원망스럽다.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왜 똑같은 증착 장비인데 그쵸. 너무 아쉽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테스랑 원익IPS도 지금 움직이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진테크랑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키높이 맞추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그게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인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내용이야 워낙에 우리나라 대표 장비 회사들이기 때문에 다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뭐 픽을 받을 만한 능력은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적 타이밍이 언제 갖춰졌는가? 우리는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을 익은 거죠. 기술적인 타이밍이 원익IPS나 테스트로 지금 삼성전자가 가면서 흘러올 수 있는 흐름이 생기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HBM, 지금 젠슨왕이 약간 립서비스나 이런 거에 강하신 것 같아요. 뭐 강하다기보다는 원래 천성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뭐 구설수도 없잖아요. 가죽 자켓 맨날 입고 똑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HBM3E에다가 사인을 어프로브드라고 승인이라고 자기가 했거든요. 그 직접 그 엔비디아에서 승인한 건 아니지만 그 전시회에 있는 그 삼성전자의 HBM3 거기다가 어프로브드라고 자기가 썼어요. 젠슨왕 어프로브드. 그 젠슨왕은 승인을 했다 이거죠. 마음적으로는. 그게 뭐 립서비스든 뭐든. 그래서 이제 그 HBM3E는 이제 뭐 될까 말까를 논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수주한 게 있어요. 2.5D 패키징을 수주했습니다. 패키징을. 뭐냐면은 지금 분업화가 이루어져서 사실 패키징은 예를 들어 TSMC가 제조를 해서 TSMC가 자체 패키징을 할 수도 있지만 오사트 업체 자신의 그 대만계 1위인 AS 테크놀로지에 넘기거나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가 다 하다가 이 패키징 부분야를 다시 키우고 있잖아요. 또 이 안에서도 분업화가 돼서 근데 그걸 수주를 했습니다. 패키징을 HBM3E는 수주를 못했는데. 네. 싸는 포장을 수주했어요. 포장을.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TSMC에서 하는 물량이 지금 뭐 워낙에 지금 애플 물량도 있고 많기 때문에 넘치니까. 패키징을 하기가 많이 저게 딸려요. 그렇다고 ASE 테크놀로지라든가 미국 암코르로 넘기기에는 그 물량 자체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팹을 찾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 같은 거예요. 이 약을 생산할 게 없으니까 그걸 넘기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산할 곳이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찾은 거예요. 물론 거기서 SK 하이닉스 HBM3E를 쓰는 게 조금 마음이 아프죠. 삼성전자가 포장을 하는데 포장의 내용물이 SK 하이닉스 HBM3E가 들어있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좀 마음은 아프겠죠. 근데 어쨌든 패키징을 수주했기 때문에 한 발은 더 들여놨다. 이제 거기서 그 알맹이만 또 수주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젠슨왕은 이미 어프로브드를 했고. 네. 근데 여기 테스가 챌린저 시티라는 거를 7대를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대당 28억 원짜리인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증착 장비 업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증착 장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테스가 딱 나눠보면 원익IPS는 삼성전자 향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SK 하이닉스 향이 강한데 유진테크랑 테스는 둘 다 발을 걸친 향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삼성전자든 SK 하이닉스든 어떤 수주 소식이 강하게 나오면은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지금 테스는 삼성전자의 챌린저 CT라고 챌린저 HT의 HBM용인 CT 신장비를 수주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가 향후에 HBM3E라던가 지금 이 2.5D 패키징을 수주한 거를 더 확대해서 수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장비를 미리 받아놨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낙수 효과를 기다리셔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유진테크에 늦으신 분들은 원익IPS나 테스를 노려보시는 게 타이밍적으로 훨씬 좋다. 좋습니다. 두 분 다 원익IPS와 테스. 아무래도 양쪽에 좀 걸쳐 있고 확실한 뭐 라인이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간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고 뭐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 나왔을 때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원익IPS와 테스를 다음 타자로 좀 보자라는 의견까지 공통으로 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